엄마, 이게 찾아가니까.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되면서 공을 찾아가는 거야. 내가 그 부분만 하면 항상 근육이 이렇게 움직인다 할지, 누구나 무서운 걸 만나면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데,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, 이태리 말 그 자체가 빠사조라는 게 피해 가는 게 아니거든. 넘어가는 거거든. 그냥 지나가는 거. 그렇게 가르치고, 예를 들어 바리톤인 내가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이 정도는 이제 거의 소프라노 테너들의 어떤 고음에 해당되는데 바리톤이라 왜 안 되냐 이거 나한테 노! 고! 비오론첼로 첼로나 콘트라바스로 고음 못 내드나? 악기가? 다 내잖아 생각이 있다 이거야 자꾸 버리래 그래서 내가 하다 멈추지 않아 라카엘레 라스테바 일어나 그래 소프라노 애들이야 이태리하고 불가리아에 너 해봐 걔네들은 뭐 미파솔 같은 건 중음이잖아 소프라노한테는 좀 쟤처럼 해 말이 돼? 내가 그랬잖아 티코가 그랜즈가 될 수 없듯이 난 또 남자고 바리톤이고 근데 어느 날 그런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알페지오 이랬으면 못 갈 수도 있는데 뭐 희한한 걸로 정해 고 내가 지금 천 번을 쳐줬는데 한 번을 못 맞춰서 아니래 그러면 정신없이 그 음정을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걸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서서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성대는 없는 거다 성대는 너 자체로 있어야 하는 리드에 불과한 거지 내 머리와 심장과 그 외 공간들에서 노래를 하는 거 그게 이제 계속 2년, 3년 이렇게 그 선생의 티칭을 반복을 하니까 슬쩍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계속 혼자 아까도 그랬지만 이걸로 24시간 나 혼자 공부한다 이거 그건 공부 아니야 노동이야 노동, 학대 아름다운 걸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좋은 성악 선생도 필요하지만 정말 귀가 좋은 좋은 피아니스트가 성악가한테는 굉장히 좋아 귀가 좋은 빛이 아니 예를 들어 뭐 일발레이라든지 프로벤스 어렵다는 그 라인의 노래를 오늘 컨디션 괜찮아? 방금 살짝 높여서 친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벅벅하지? 그러니까 발음을 올려서 친 거야 피아니스트가 오늘 좀 제가 자꾸 아래쪽 가슴 쪽에서 많은 소리를 내네 살짝 내려져 앞에서 지금 한대 바리지는 좀 하게 된다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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